One, two, three, and. Oh, 모처럼 찾아온 테크 포럼. 오늘의 주인공은 턱수염이 형이 멋있네. VMware 코리아의 이호 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어, 네, 네. 네. 어, 떨리시나 봐요. 덕수염 얘기를 하셨어요. 아, 예, 오늘 모신 이유는 요즘 가상화, 클라우드, 뭐, 포스트 PC가 워낙 많아서요. 그런 쪽에 대해서 식견을 좀 들어보는 차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포스트 PC에 대해서 관심들이 이렇게 뜨거운 겁니까? 저희는 포스트 PC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다기 보다는요. 이번에 저희가 2011년도 VMworld라고 전 세계의 고객군과 저희 협력사들을 모시고 저희 그 향후 5년, 10년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연 포스트 PC라는 것이 막연하게 다가올 시장이 아니라 진짜 우리 문 앞에 와 있구나. 클라우드만큼 우리 문 앞에 와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진짜 그것이 투비 모델로서 구축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포스트 PC 시대에 대비한 VMware 엄청나게 많은 솔루션을 쏟아냈고, 실제 저도, 뭐, 운 좋게 한번 거기에 출장을 갔었는데, 너무 많이 쏟아내셔가지고, 소화하기가 쉽진 않았었는데, 어떤 것들이 지금 마련되나요? 저희가 작년서부터 좀 더 중점적으로 향후 10년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포커싱에서 새로운 솔루션과 고객들 제안할 수 있는 좀 더 가치 있는 솔루션들을 찾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 모든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클라우드입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 모델을 얘기하면은 IaaS, PaaS, SaaS 그래서 인프라에서 서비스, 플랫폼에서 서비스,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라는 이 세 가지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저희 VMware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뭐 주목할 만한 제품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 주목할 만한 제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의 접근 방식으로 봤을 때 서비스 모델로서 IaaS, PaaS, SaaS 쪽에 대한 얘기를 방금 말씀을 다 드렸지만 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IaaS라는 쪽의 부분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쪽 부분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이제 저희 vSphere라는 제품이 한 단계 더 버전업이 돼서 이번 VMworld 때 발표가 됐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서 vFabric 기반의 솔루션 역시도 저희가 빅 데이터 디렉터라는 솔루션 수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발표가 됐고요. 그 외에도 최종 사용자 컴퓨팅 환경에 대한 즉 뭐 데스크탑 환경이 됐던 그런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좀 더 많은 솔루션들이 이번에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의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 중에 하나인 뷰가 버전업이 돼서 뷰5가 이번에 출시하게 됐고 최종 컴퓨팅 환경에 대한 그것이 데스크탑뿐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심지어는 그 기업용 그 최종 사용자 작업 공간까지 다 향후에 다 서비스화해서 관리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브로커로서 호라이즌이라는 제품이 적절히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진짜 근데 가상화하고 클라우드랑 어떻게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된 건가요? 처음에 가상화하고 클라우드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보였다가 요즘은 되게 밀접화되고 모든 환경을 지금 다 지금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 PC 시대에 진짜 구현이 가능하다 이제 현실화가 돼가고 있다 이런 말씀하는데 가상화하고 클라우드는 이게 뗄 수 없는 관계에 그렇죠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상화라는 것에 대한 처음에 그 솔루션을 도입하게 된 목적이나 뭐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된 궁극적인 기업의 목적이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효율적으로 유틸라이즈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차세대 컴퓨팅 환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가상화라는 것에 대해서 클라우드 환경과 연동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나만의 리소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리소스고 위치의 제약이 없으면서 IT 모든 기존의 피지컬 환경에 국한되어 있고 그 안에 그 범주 안에서 제공되던 서비스가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탈피성을 적용해서 anywhere, anytime, anyone이 다 접근할 수 있는 IT 환경을 마치 전기나 아니면 뭐 핸드폰을 쓰는 것과 똑같이 제공하게 되는 궁극적인 클라우드 환경이거든요.
이번에 뭐 발표한 거 보니까 진짜 네. 뭐 소프트뱅크라든가 뭐 싱텔 이런 나랑도 되게 통신사상 제휴 많이 하셔가지고 네. 서로 다른 통신사의 IDC를 넘나들고 글로벌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어디랑 연동시킬 거냐 한국에 있는 기업이 글로벌하게 진출할 때 뭐 그쪽에서 우리 데이터 센터끼리 VM형 환경으로 구축됐을 때 바로 네. 마우스 몇 번만 누르면 데이터가 안전하게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해서 완전 진짜 마우스질을 잘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면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위치라는 것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이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죠. 예. 근데 그것이 한 단계 더 이제 앞으로 뛰어넘게 된다면 내가 굳이 핸드폰도 안 들고 다녀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 클라우드 시대라는 거죠. 자기 번호만 갖고 있으면 마치 내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은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의 핸드폰을 가지고 제 핸드폰 번호를 딱 찍게 되면 그 번호도 땡겨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러는 거예요. 즉 위치에 대한 제약사항이 없고 어디든 손쉽게 접근하고 내가 그 쓴 만큼의 리소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면은 제한된 디바이스나 어떤 IT 어셋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이 해피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이 클라우드 시대고 그런 환경을 가기 위해서 일단 어느 특정 환경에 종속성이 없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VMworld에서 보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도 뭐 각각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가상화가 되기 때문에 표준화가 돼서 어느 위치에 생각없이 다 돌아다닐 수 있는 모빌리티를 제공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뭐 VDI라든가 이런 얘기 엄청 국내 시장도 많았는데 실제 이번에 출장 가보니까 뭐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부스를 마련해 놓고 제로 클라이언트 시대다 이래가지고 이제 디스플레이 전시도 많이 해놓고 다른 쪽 제품들도 많이 했던데 뭐 그쪽 제조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도 많이 지금 진척이 된 건가요? 예, 꽤 많이 진척이 됐고요. 특히 뭐 삼성, LG 같은 경우는 저희 데스탑 가상화 솔루션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안 환경에 제로 싱크라이언트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시장의 그 요구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PC를 대체할 수 있고 데스탑 가상화 솔루션, 즉 BDI라는 솔루션 자체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기존에 쓰고 계시는 그 PC나 노트북 환경이 모든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인프라에 다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보시는 뭐 화면처럼 각각의 노트북이나 이런 환경에 있는 모든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인프라, 보안화된 환경 위에 가상 데스탑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는 다 중앙에 있어요. 진짜 이제는 고려해야 될 것은 실사용자에 대한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은 무엇이냐? 하드디스크도 없고 최소한의 환경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중앙에 있는 가상 데스탑을 환경을 그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그런 대안으로 나온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용 디바이스로 나온 것이 제로 싱크라이언트고요. 삼성이나 LG의 제로 싱크라이언트 이런 데스탑 가상화 솔루션을 지원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가 없는 모니터하고 마우스만 있는 이런 제로 싱크라이언트 디바이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 클라우드 얘기나 가상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좀 이 도입 속도 면에서도 고객들도 되게 빨리 도입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뭐 가상화 관련된 게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다 이런 소리도 있었고 네. 근데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그 한국 시장은 뭐 다른 나라 시장과는 좀 틀린 시장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반적으로 가장 가상화가 빨리 돼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과 뭐 아시아 같은 경우는 호주 시장 그 외에 유럽 시장들이 가상화라든지 X86 기반의 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게 꽤 큰 시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환경들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은 가상화가 돼 있는 환경 위에서 그 다음 단계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형태고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주 대상 자체가 일반적으로 PC 환경보다는 이런 서버 환경들이 많이 그런 시장으로 많이 확산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전혀 틀린 시장 중에 하나인 그 일반 PC 환경에 대한 시장은 한국이 거의 독보적인 시장처럼 성장세가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전 세계적인 그 사용자층과 우리나라 사용자층은 그 사용 구매 패턴, 사용 패턴이랑 아, 구매 패턴 자체가 아주 틀리죠.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아. 환경이라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그런 환경들을 사용하고 있는 실사용자가 뭐 국민의 약 60%, 70% 이상이 PC 환경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환경이고 심지어 뭐 모든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수준 내에서는 한 가구에 최소 한 대 내지 두 대 이상의 PC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전 국민의 한 3분의 1 이상이 IT 전문가 수준까지 와 있는 것으로 다소스런 네 그렇죠 네, 그런 환경들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인프라 잘 돼 있고 그 데스타 사용자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그 데스타 환경에 대한 가상화 속도가 더 빨리 진척이 되고 있고요. 뭐 이미 그 또 다른 어떤 촉매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과 LG, 뭐 SK와트 이런 회사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에 대해서 모바일 환경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미 그 뭐 초등학생까지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로서 제공하다 보니까 이 모바일 환경과 접목되어 있는 데스타 가상화 솔루션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궁금했던 게 이제 뭐 VMware 쪽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 네. 뭐 오픈소스 업체들은 퍼블릭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VMware의 시장 타깃이 일단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위주여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건가요? 그 부분 역시도 이제 서버 가상화라는 시장에서의 접근을 봤을 때는 철저하게 뭐 저희가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서버 가상화 솔루션을 주력 비즈니스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 같이 상존하고 서로 협력 관계가 있을 때 클라우드의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인프라이드 서비스라는 환경이 클라우드를 봤을 때도 고객분께서 모든 IT 환경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맡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만을 구축해서 운영한다면 클라우드 환경은 다른 의미가 없어집니다. 클라우드 환경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는 것은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장 내가 그 뭐 일회성으로 쓰려는 컴퓨팅 환경이라든지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지 않는 분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쓰시다가 그 환경을 통해서 뭐 비용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가 인정이 되면은 집중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또 확산이 됩니다. 이런 환경들이 자연스럽게 넘나들려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갔던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갑자기 어떤 온디맨드 환경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당장 또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고 이게 넘나들 수 있는 이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탄력적인 클라우드 환경들 지원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클라우드 환경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클라우드 환경들이 확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클라우드 환경들이 필요하고 저희 VMware가 추구하는 방향 역시도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서로 연계해서 하나의 관리와 하나의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클라우드를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잡종이 강한 것 같아요. 그죠? 집에는 컴퓨터들도 다 가상화 시켜서 쓰시나요? 아니요, 저희 제 노트북 가상화해서 쓰고 있고요. 제 보안 때문에 가상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쓰시죠? 아 근데 이제 네. 지금 아이맥 이게 맥 프로 쓰고 계신데 보통 여기다 윈도우도 요즘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용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막 네네. 찾는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시고 있고요. 저 역시도 지금 뭐 겉은 보시는 것처럼 맥이지만 이 안에는 또 다른 PC가 있습니다. 아 PT였죠 참. 예, PT 파워포인트에 파워포인트에 윈도우 베이스에 파워포인트가 올라가 있고요. 또 이 환경은 그대로 저는 또 쓰고 있는 디바이스가 뭐 갤럭시 탭도 쓰고 있고 아이패드도 쓰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걸 그대로 가상 머신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쓰기도 하고요. 저도 요즘 이제 클라우드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점점. 저도 이렇게 노트북이나 여기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가 어딘가에 있고
네. 디바이스에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호라이즌 같은 것도 실제로는 되게 특이했어요. 네. 나왔을 때. 그래서 처음엔 이해를 많이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설명을 들었는데도. 근데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좀 더 전문가 입장에서 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거였는지. 그러니까 기존의 뷰, 테스타 가성화 솔루션, 이런 시장적으로 얘기하는 BDI라는 솔루션들은 기존에 있던 PC 환경을 가상 머신으로 만들어서 하드웨어를 제외한 나머지 OS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가상화해서 중앙에 놓고 연결한 실사용자들은 갤럭시 탭이 됐던 아이패드가 됐던 아니면 기타 다양한 앤드로이드 뭐 폰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이용해서 중앙으로 접근해서 중앙에 있는 가상 디스탑에 접근하는 역할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때 뷰라는 그런 데스탑의 서비스 브로커가 중간에 앉아서 그 서비스를 각 엔드 유저 디바이스에 제공하는 형태였죠. 이것이 좀 더 확장이 돼서 이것은 데스탑 가상 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뭐 SaaS형 어플리케이션 내지는 데이터 로케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 최종 사용자가 쓰고자 하는 환경들을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에 서비스 브로커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프라이존이라는 것이 프라이즌 매니저가 그 역할을 수행해서 모든 것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그 호라이즌 매니저가 마치 웹 포탈처럼, 네. 기존 우리 웹 서비스의 포탈처럼 적용이 되면은 그 호라이즌 매니저를 통해서 정책 단위, 기업의 정책 단위로 뭐 과금을 한다든지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제어를 한다든지 보안을 강화한다든지 뭐 파일 데이터를 관리하든지 심지어는 어떤 것을 어플리케이션이 됐던 아니면 데스탑 하나의 서비스로 됐을 때 과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호라이즌 매니저를 통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들을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아이패드와 내지는 뭐 기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별도의 OS가 뭐 꼭 윈도우즈라는 OS 아니면 꼭 리눅스 내지는 맥이라는 그런 특정 OS에 대한 디펜던시가 의존도 없이 어떤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뷰의 가상 작업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좀 궁금했던 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IaaS뿐만 아니라 이제 엔드유저 단도 계속 오고 있는데 또 재미났던 게 이제 파스 시장까지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내놓고 계신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내 고객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나요? 왜냐하면 파스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VMworld 때 발표한 솔루션은 이제 마이크로 클라우드라는 그 개인용 파스 환경들을 이렇게 이제 출시하게 됐고요. 파스라는 환경 자체는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거고 개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과거 같은 경우는 뭐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 랭귀지라는 것이 뭐 코벌이라든지 파스칼, 뭐 비주얼 베이직과 같은 아주 오래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그 소프트웨어, 랭귀지는 요즘같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 현대화된 프로그램 랭귀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미 기존에 쓰고 있는 대부분의 환경, 기업용 환경들은 서버, PC,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다 아울러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일일이 다 사가지고 기업 전용의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기는 비용도 중복 투자가 될 것이고 또 이제 그런 환경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준비하다 보면은 그것도 역시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는 샌드박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저희 파스의 솔루션이고요. 이런 솔루션들을 온디맨드 환경으로 기업이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저희 VMware의 중앙의 데이터 센터 이런 파스 샌드박스를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원하시면 들어와서 비용 차지 없이 그 환경에서 개발하시라는 겁니다. 이번 VMworld에서 런칭된 것들 이런 환경들을 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하기 전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만약 똑같은 환경을 내 PC 안에다 만들어 놓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환경으로 조그맣게 패키징돼서 나온 부분이 가상 환경으로 나온 부분이 마이크로 클라우드입니다. 그 마이크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개발용 파스 환경을 내 PC 안에 똑같이 꾸며놓고 하실 수 있도록. 개발자들한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파스 자체가. 돈 안 받거나 해서. 준비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이제 포스트 PC에 대한 어떤 희망들도 있을 수 있고, 고객들한테도 이번에 많은 메시지가 던져진 것 같고요. 오케이. 앞으로도 뭐, 이쪽 포스트 PC 재미난 얘기 많이 좀
독자라든가 뭐 블로터 독자 아니면 또 나머지 고객들한테 많은 얘기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거 바쁘신 시간 내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